오늘 말씀은 사사기 19장 22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여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민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밝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니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열두 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 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2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22절부터 26절까지가 끊어지고 27절로부터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이 말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첫 번째 22절 말씀을 보니까 그 노인이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자기 집에서 나귀에게 먹이고 발을 씻고 먹고 마실 수 있게 해주니 그들의 마음이 즐겁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웠다.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신다. 이 발을 씻는다는 말씀이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을 씻는다는 것 생각나는 말씀이 있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그 발을 씻김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바로 죄사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발을 씻고 죄사함을 얻고 기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면서 그 사람을 끌어내라고 요구합니다. 이 말씀을 그때 당시에 육적으로는 얼마나 음행이 심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22절 끝절이죠.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관계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음행을 행한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것, 이것은 영적으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것 또는 다른 신과의 관계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레이 사람은 이스라엘에게 준 율법을 대표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가 발을 씻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 해마다 그 속죄제를 통해서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은 것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율법의 용무에서부터 사함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즐거워합니다. 속죄일이 7월 10일에 있죠. 근데 7월 10일이 있기 전에 그들은 7월 1일 나팔절이 있고 그리고 10일 동안 애통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그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면서 애통한 후에 속죄일에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은 공포를 받은 후부터 그들은 기뻐하며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오늘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받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과 율법으로 말미암아 잠시 동안 속죄일의 죄사함을 받는 것과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지만 그들에게는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을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끌어내라고 하였을 때 그 집주인은 자기의 딸과 첩을 내어놓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끝까지 그 망년된 일을 하지 말라고 하지만 무리가 듣지 아니하여서 결국 이 레이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밖으로 그 여자를 끌어냈다는 거예요. 끌어냈다는 얘기는 제 발로 순순히 나간 게 아니라 그 여자를 억지로 붙잡아서 밖으로 내어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 불량배들이 그 여자를 관계하고 능욕해서 결국은 그 여자가 죽게 되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율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속죄일에 속죄 제물로 인해서 잠시 동안의 죄사함은 누리고 기뻐할 수 있으나 그들에게 영원한 죄사함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첩이 그 남편과 함께 가서 유숙할 곳을 만나서 그곳에 들어갔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의 이름을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게 에브라임입니다. 나중에 북왕국과 남왕국이 나누어졌을 때 북왕국을 에브라임이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는 걸 여러분은 구약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잠시 동안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잠시 동안 사용되어진 것이지 율법이 구원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22절로부터 일어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요 율법의 지배를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는 바로 그 남편의 밑에 있기 때문에 남편이 자기를 끌어내서 내어주어도 꼼짝없이 그대로 그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음행한 것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것 같이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국 그 여자는 자기가 그 남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음행을 당하게 되는 일에 내어준 바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냐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잠시 잠깐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율법 앞에서는 그들의 음행이 완전히 제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은 여전히 계속되었고 그 율법에 의해서 그들은 결국은 판단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함 안에 놓이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은 그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나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결국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누가 그들을 지배하냐면 마귀가 죄를 드러내고 죄를 정죄하고 결국은 사망으로 이끄는 마귀가 그들과 관계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행위를 하려고 하여도 많은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율법에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주님은 절대로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 여자는 죽임을 당합니다. 율법은 피 흘림을 요구하고 있고 속죄 제물을 요구합니다. 그 일련의 대속을 허락하지만 온전한 속전을 이룰 수 없게 합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 말씀에 하신 말씀
우리 찾아서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약점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이 레이 사람은 성읍의 불량배들로부터 이 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 여자를 내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없고 우리를 영원한 죄사함에서부터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즉 육체의 사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른 종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섬긴다고 말하면서 마호멧을 섬기는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나 또 석가를 모시는 불교나 사람이 만든 우상을 세워서 그들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자들이나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죄에서 건짐을 받게 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사람들에게 주어진 죄의 값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내어준 바가 되어졌다는 것은 죄가 내어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이 죄가 내어준 바 되어지고 그 음행으로 행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 걸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율법의 용무라는 겁니다. 그 피 흘림이 율법을 온전케 하는 것 같습니다. 율법의 그 요구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 흘림은 온전히 우리의 죄를 사해줄 수 없기 때문에 매 해마다 짐승을 잡아야 했고 죄를 지은 것을 발견할 때마다 짐승을 잡아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이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어디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바로 그 보혈을 가진 자는 그 피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사함받은 것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이말 하나님의 능력의 심판의 날이 이루어질 그때에 우리에게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부터 14절 말씀을 봉독하게 됩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부터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되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복은 이스라엘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은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을 자기네들이 가졌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라는 말을 해요. 이것은 바로 그 축복의 약속을 가진 민족이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아브라함의 축복은 육에 보이는 이스라엘 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워지는 이스라엘 나라, 하늘 기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속량함을 얻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달리게 했다. 그 저주가 그 몸에 짊어지게 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이방인에도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약속이 곧
하늘나라 기업,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만이 생명의 속량함을 영원히 얻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얻은 사람만이 속죄제물로 자신을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그를 본받는 자가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그에게 드릴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제사 열심히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교회도 열심히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 공예배라면 무조건 참석해서 열심히 예배 참석해서 드리고 또 교회에서 시키는 일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걸로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 모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한테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느냐. 또한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 같이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질책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곧 율법에 대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말하니까.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 그들의 행위 어땠기 때문에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러한 말을 하였느냐. 율법을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또한 말씀을 안다 하나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들이나 또한 복음을 안다고 하고 나아가서 전도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유념해서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 문을 정말 들어간 자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천국 문은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정말 죽어지고 그분 안에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간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 있느냐. 정말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 또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져 있고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영의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이걸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천국문을 내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것이 천국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천국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정말 들어가야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천국문에 자기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천국문을 닫고 있다고 말합니다.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그 앞을 막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데려다 놓고 잘못 믿게 해서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죄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겸손하게 주 안에서 믿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하신 말씀이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행함
참이 믿음을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받았을 때 정말 십자가의 복음의 도를 우리가 받았다면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영혼을 죽음에 내어주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레이 사람은 첩을 살리겠다고 다시 그와 함께 살겠다고 데려왔지만 결국은 성읍의 불량배들에게 내어줍니다. 전도를 해와서 영혼을 살리겠다고 교회에 데리고 오지만 결국은 율법으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율법으로 가르쳐서 결국은 그 영혼을 지옥자식으로 배나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함을 이루어야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려고 했을 때 그의 행함으로 그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야고보서 2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행함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한가 해서 법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했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 무슨 순종? 아들, 자기가 100세 낳은 아들을 죽이기까지 순종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임은 어떤 믿음에서 나왔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도 능히 살리실 일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삭을 내어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려라라고 하신 말씀, 아브라함은 백세에 내게 주셨는데 그 백세에 아들 주실 때 왜 주셨는지 그 약속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이삭 아들만이 약속을 성취할 아들이라는 약속이에요. 이스마엘 아니라 그랬어요. 그에게 열심히 순종했던 종 아니라 그랬어요. 사라에게서 날 그 아들을 통해서만 약속이 성취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한 말씀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죽인 후에 이삭을 제물로 받으시고 그를 다시 살려서라도 그 일을 할 거라고 믿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앞에 있는 그 일들을 우리는 율법 앞에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 내 앞에서 어떤 어려움을 주고 있고 육체의 생각을 보게 하시고 육체의 판단으로 판단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율법 앞에 가져가게 한다 할지라도 그 율법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게 한 법이 아닌 것을 알고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율법 앞에서 나의 정죄함을 받고 그 죄 때문에 좌절하고 어떤 그 율법 앞에 온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문제로 고통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 모든 문제를 내어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레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여자를 끌어내어서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끌어서 죽음 앞에 내어주는데 율법을 사용합니다. 정죄하고 참소하고. 그래서 율법 앞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나아가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를 만나게 되어지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서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자유하셔야 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 3장 12절 말씀이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짐을 받았으나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율법 아래 사는 자가 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여전히 우리를 주장하게 된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죄의 탁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6장 16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내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두렵게 하고 죽이려고 할 때 거기에 속지 마세요. 죄에게 여러분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의에 내어주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으셔야 돼요. 보여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아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이에요. 그는 75세의 이삭의 약속을 받았고 그는 100세의 이삭을 낳았지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자로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노력이나 내 열심이나 어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두 손 들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인가? 죄가 오늘도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 생명이 나를 주장하는가? 우리는 열심히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다면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로마서 6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다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안에서 단번에 살아 일어날 수 있는데 요 키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단번에 나는 살아날 수 있는 거. 죽을 것 같았다가도 그냥 믿음으로 딱 붙잡는 순간에 살아 일어나는 거. 이게 바로 생명의 능력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정말 주 앞에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야 되겠죠. 생명의 맛을 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 그를 내어놓고 만신창이가 되어져서 죽었건지 말았건지 아침에 나와서는 우리가 떠나가자. 그러나 그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율법 앞에 던져져서 사망에 이뤄진 자가 어떻게 살아서 구원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영혼들을 율법 앞에 내어 던져놓고 너 살아있니? 라고 말하고 있고 살아있는 자의 어떤 행함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정말로 이렇게 율법 앞에 영혼들을 던져놓고 그들이 영혼이 죽어져 있는데도 그들의 영혼이 죽었는지조차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라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하자 할 때 정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그들 심령 속에서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돌아가서 그는 열두 조각으로 나누어서 각 이스라엘 사방에다 그걸 다 보냅니다.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을 여기에 기록을 했을까?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인가? 곧 율법은 칼이라는 거예요. 칼은 죄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 베냐민 지파들이 잃은 죄를 이 레이 사람은 모든 자들에게 그것을 보내어서 알게 하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죄를 드러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가 어떠한지를 증거하고자 쪼개서 보낸 겁니다. 열두 지파들이 이것을 받았을 때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이냐? 이러한 일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일어나지 않았고 보지도 못하는데 이 일이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우리의 죄를 율법은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두세 증인을 세워서 모세 앞에 데리고 가서 정죄하고 그리고 죄의 판단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이 율법도 이와 같이 증거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 사람은 칼로 그 죄를 드러내고 모든 자에게 그것을 알게 하는 증거로 이 여자의 몸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율법 때문에 음행한 여자가 죽임을 당한 것. 바로 음행한 우리를 위해서 누가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사사기 19장에는 음행한 여인이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음행한 여자인 아내로 삼았던 이스라엘 이방인 이들이 죄를 짓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없이 산 그 죄를 지었지만 이것을 위해서 대신 죽으심을 당한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음행한 그 첩을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몸이 다 찢김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하신 말씀 비유로 하신 말이에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그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모든 창세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뜻, 경륜 이것이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구약에 다 기록이 되었지만 이 기록된 모든 것들은 감춰져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드러내서 알 수 없게 감춰졌어요. 근데 이것이 드디어 실체로 드러난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십자가를 치시고 부활하시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이유 이 여자가 난도질을 당한 것이 신약에서는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쫓기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율법의 칼이 우리를 자릅니다. 드러냅니다. 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다 쪼개어서 드러내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다 주님 앞에 드러내놓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하고자 합니다. 율법 앞에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은 결국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은혜에 앞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것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증거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주어진 말씀 앞에 나와야지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로마서 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으심에 머물면 안 되고 반드시 살아남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드러내는데 그 드러내심이 곧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증거하고 드러내고 모든 자에게 알게 하지만 그 죄를 모든 자에게 알게 하는 것은 곧 은혜를 모든 자가 입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다라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이와 같이 잘라내고 드러내고 증거를 모든 열두 방백에게 보내서 모두가 놀라게 한 이 일을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 계획은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이것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 자, 마지막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우리가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난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범죄한 일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구원함을 받고 신령한 자가 되었다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권유도 하는데 이 권유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권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권유도 하고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면 위로도 하고 모든 것이 내가 먼저 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나도 이와 같이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며 주 앞에 먼저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이 나에게 말하게 하시는 감동을 줄 때 그에게 권하여서 그를 바르게 돌이키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거룩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레이의 남편을 따라서 음행한 첩이 구원을 받았다 기뻐하며 함께 집으로 돌아가다가 에브라임 사람 집에 거하게 되었다. 결국은 그 음행한 행위의 죄값을 그 몸에 다 짊어지게 되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행음으로 말미암아 행음하게 하는 자들에 의해서 죽게 된 이 여인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따라서 살며 행음하는 죄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사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육체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산 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죄에게 우리를 내어주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음한 여인의 위치에 있었던 자가 정말 세상 가운데서 가늠하며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함을 얻은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아 알고 십자가 앞에서 감사와 찬성으로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욱더 돌아보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죄는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의 죄를 칼로 도려내며 이것을 쪼개며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칼이 되어져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우리의 혼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관절과 골수, 우리 정말 사랑과 관계 속에서 또한 가정 가운데서 하나하나 죄악을 드러내지만 이 죄악으로 인해서 죽음 가운데 우리를 죄 가운데 내어놓는 자가 아니라 죄를 깨달을수록 십자가 앞으로 더 나아가서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함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또한 그와 같은 은혜로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쪼개는 칼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또한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는 너무나 귀한 은혜의 과정이 되어 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져서 죄의 증거를 우리에게 드러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의 증거가 늘 죄 앞에 막아서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율법의 정죄함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우리에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위하여 간곡히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